태영이의 일기. 미운 7살. 말 잘 듣고 예쁘기만 하던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자기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는 때라 7살 앞에 미운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했는데, 내가 결혼하기 한참 전 어떤 선배가 그랬다. 요즘에는 미운 7살이 아니야. 미친 7살이야. 나 진짜 우리 애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어. 이웃의 한 아주머니는 이러셨다. 애들 효도는요, 5살 때까지 다 아는 거예요. 그때까지가 제일 예쁘거든요. 그 다음부터는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마음 편해요. 선배도 아주머니도 경험에서 나온 말을 한 거겠지만, 올해 7살이 된 우리 딸은 여전히 예쁘다. 얼마 전 남편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딸의 예전 동영상을 들었다. 우리 딸이 이렇게 작았구나. 볼 통통한 것 좀 봐. 아이고 귀여워. 남편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고, 나도 저절로 엄마 미소가 지어졌다. 동영상 속 딸은 4살. 내가 딸에게 귤과 딸기를 주면서, 우리 딸 딸기가 좋아 귤이 좋아? 묻자 딸기 라고 대답하는 모습이었다. 그런데 엄마 아빠를 심쿵하게 만든 그 동영상을 딸은 그만 보자고 했다. 이유는 너무 아기 같다고. 야, 지금 7살인데 4살적 영상이니 거의 반평생 전 딸 입장에서는 너무 아기 같을 수 있지. 그동안 딸이 우리에게 준 기쁨과 행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. 처음 뒤집고 기었을 때, 첫 걸음 떼었을 때, 울면서 간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을 때,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노래 불러줬을 때, 우리 부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. 선배들 말처럼 앞으로 딸 때문에 힘든 일도 생기겠지만, 그때마다 어린 시절 동영상을 보면 힘든 걸 견딜 수 있을 것 같다. 앞으로 동영상 더 많이 찍어야겠다. 우리 딸, 엄마를 엄마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.